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집 똥개야. 네, 오늘 먹방은 이제 불닭인데, 제가 불닭을 진짜 오래 먹었거든요. 진짜 불닭 원래 매운 것이 자주 먹어줘야 이제 좀 이게 입에 쫙 딱딱딱 붙는데, 아우 진짜 오래 먹어요 진짜. 네, 예전에 그 신대방 매운 돈가스 먹다가 진짜 속이 쓰리고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잘 먹겠죠. 햇불닭은 나중에 개떡이 같이 먹을게요. 네, 같이. 어색해요? 이거 엔진가?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은 햄쌈 도시락. 햄싹 도시락. 발음이 너무 어렵네. 돈가스 소시지 전식이에요. 돈가스 소시지 전식. 아이고, 우리 라제카 형님이 아프리카 300점을 업업 리업을,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잘 먹,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떨려가지고 말이 좀 오프링이 좀 떨려가지고 좀, 네, 제가 방송 지금 경력이 2년인데 아직 말은 잘 못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말을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네. 야 색깔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씩만 들어서 볼게요. 네, 한 번에 라볶이 같은 느낌이네, 뭔가, 면이. 불닭. 딱 잘 끓였죠, 여러분들. 오늘 잘 만든 것 같은데, 불닭. 긴장되네. 여전히 맵다. 와 이것도 매운데 햇불닭 얼마 맵습니까? 와 보고 이거 와, 딱 싸가지고 너무 매워요. 와 면이 탱글탱글해가지고 딱 좋아요 지금. 네, 딱 좋아요. 딱 이렇게 베이컨이나 싸가지고. 손이 어디 묻었는데요? 무슨 손이 묻었어요? 손 안 묻었어요 지금. 아 근데 맛있네.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어요. 그래도 요새 진짜 매운 거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매운 거 진짜 먹었는데, 아, 한 번쯤 이렇게 먹어줘야 되겠구만. 아, 괜찮네. 뭐 아직까지 맵지 않고 먹다 보면 매울 것 같아요. 네, 먹다 보면. 개떡이 오늘 안 나올 거, 내일부터 나올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열성도도 내일부터 찍을 것 같은데. 아 치즈 안 넣었어요. 이거는 머스타드 드레싱이에요. 머스타드 드레싱. 이거 색깔이 연해서 그냥 샐러드 같이 보이는데 양배추처럼. 불닭에다가 올리고당? 물엿이야, 물엿? 일단 물엿 넣으면 맛있어요? 오.
야, 근데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이 정도면 맵지 않네. 응? 햇불닭 껌이기인데? 햇불닭 한 20개 준비해야 되나? 뭐 하나도 맵지 않네. 아직까지는 그런가? 아직까지 그렇게 맵지 않아요. 입술만 좀 아플 뿐? 입술만? 혓바닥까지 맵진 않은데? 햇불닭 갖고 오라 하세요. 어? 제가 진짜 무표정 먹어드릴게요. 무표정으로 안 맵게 그냥 표정 관리 없이 그냥 먹어드릴게요. 진짜 이거 남이천 샀어, 남이천. 아니, 망고인 줄 알았어, 이거. 아, 이거 헷갈리시면 많더라고요. 파인애플도 있고, 막, 망고, 고구마. 아, 근데 이 고구마 좀 이상하지, 여러분? 고구마 좀 닮았나? 단무지, 단무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편의점 밥은 좀 양이 적다, 뭔가. 햇반 한 개 좀 되나? 이게 햇반? 여러분들? 입술이 딱딱딱딱 번져요, 이거. 감자칩 있고. 이건 좀 매울 때 한번 먹어줄 것 같아. 이거는 천천히 안 돌렸으면 차갑게 먹으려고, 여러분들. 차갑게. 이게, 오묵 한 그릇. 아, 잠깐만요. 한번 본져야겠다. 와, 이게 점점 매워지겠다. 소스가 이제 점점 번지네. 이게 국물이 살짝 있었는데, 와, 이게 갑자기 이제 국물 다 쪼들었네. 우리 혜연이 하나 고마워요, 펜가이. 와, 색깔 다시 변했어요. 더 맵게. 딱 돌려가지고. 입이 왜 더러워요? 입 잘 떡거운데? 아이고, 아, 그때도 오셨는데, 유튜브에 식빵 누나가 5,000원 후원을, 아, 고맙습니다, 그냥. 빠밤. 이거 디저트는 과자나, 과자 있어, 과자. 팬분이 보내주신 과자 있어, 과자. 까까. 까까는 이거 먹다 먹을게, 까까, 예. 맛있는 거 많아요.
불닭이, 아이고, 다둥이만의 아프리카에서 100점을,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여러분들. 하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불닭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여러분들. 불닭, 남자분들, 거의 이거 섞어서 많이 드셔봤을 거 아니야, 이거. 짜파게티랑 간짬뽕도 맛있고, 넣어서, 비벼가지고. 입술에 불닭 틴트 바르셨냐고요? 아, 새로 나온 그 틴트에, 새로 나온 틴트. 우리 유튜브 대부인님은 기분이 저기압인가? 응? 왜 이렇게 나를 까는 거야 도대체 오늘따라? 기분이 저기압입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점점 매워지니까 지금. 아, 이게 점점 매워지네. 와, 치킨인 것 같아요. 치킨. 아, 나는 반찬이 여러분들 도시락에서 그 반찬이 많아야 더 맛있더라고요. 반찬이. 이렇게 반찬 적은 거 있잖아. 이거 진짜 이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밥에 딱 올리는 반찬 있어요, 이거? 이거 소시지, 막 치킨에 밥이, 여러분들요? 이 디저트는 뭡니까, 디저트, 도시락에. 이건 좀 아니지. 이거는 밥을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드레싱도 있고, 막, 이거, 샐러드 같은 건가? 근데 왜 샀냐고요? 도시락 이거밖에 없어요. 네. 도시락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사야지, 이거. 이 반찬 많은 거. 밥에 많은, 조합이 많은 거. 아, 면을 안 뿌렸어요. 지금 딱 괜찮아요. 아, 나 불닭 국물 좀 남겨놓을 걸 그랬는데. 국물 아예 쫄아들었나? 국물 아예 없네. 밥에, 여러분들, 불닭이. 밥이 진짜 맛있어요. 아, 나 국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 딱 이렇게 해줘가지고. 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밥이 많이 남기겠네. 아, 밥이 부족하겠다. 반찬이 이게. 아, 이게 밥이. 밥 위에 김치 볶은 거인가? 참치랑 넣어가지고. 여기 위에.
밥 위에 김치랑 참 김치만 볶은 것 같아. 김치만. 맛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네요. 오늘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라면을 10번째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본 10번째 먹는데 오늘 5번째 먹고 어쩔 때 한번 10번씩 먹자. 10번씩 미용실 저희 미용실 이모님이 10번째 어떻게 먹냐고 거짓말 치지 말아요. 네, 거짓말 치다가 하늘에서 벌 받는데요. 아, 진짜 10번째 먹는다니까. 자기 잘 먹는 사람은 딱 세 번째밖에 못 봤다고. 아, 발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좀 혼자 하기에 또 떨리고 그러니까. 샐러드가, 여러분들 샐러드 매운 거 못 드신 분들은 이 샐러드랑 그 김? 불닭에 김 싸서 드세요. 그게 매운 것에 좀 더 덜하게끔. 아이고, 다둥이 엄마님이 100점 아프리카에서. 아유, 고맙습니다. 제 발음이 뭐가 어때서요? 진짜 또박또박 해볼까요? 내 발음이면 그냥, 어? 드라마의 대사가, 대사 그냥 커트 안 날걸요. 내 발음이요, 여러분들. 요새 잘 나가는 드라마 뭐고? 보이스? 피고인? 딱 이 덩케 섭외하면 이 발음 하나로, 아, 감독님이 그냥 끝내준다고, 그냥, 어? 맛있다. 치킨 불닭이 이거 봐, 2배 맵다면서. 2배 얼마 매운 거야 그러면? 해풀닭이 궁금하네. 하나만 끓여 먹어볼까? 얼마 매운지. 진짜 맵나?
입에 들어간 바로 맵대요. 딱 몸에 들어가는 이 시원함. 이게 불닭이 먹었던 입술에 그 입대고 먹으면 이게 묻잖아 여러분들. 물 먹으면 더 매워지네. 아 어디에 있었구나. 어디 한 그릇. 맛있다 진짜. 샐러드에 아몬드 들어가면 맛있어요. 아몬드 샐러드에 아몬드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유 사람이 후원처럼 고마워요. 모스트볼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먹고 들어가세요. 미트볼 같아요. 미트볼 반찬을 아 감자채 진짜 맛있다. 감자채 이게 뭐지? 진미채인가? 진미채? 딱 눌러봤을 때 진미채네. 밥에다 먹어야 돼요. 진미채는. 와, 맛있네. 진미채 밥도둑이잖아, 여러분들. 진미채가 근데 밥이 떡밥이다. 떡밥 여러분들. 와 이 밥 진짜 맘에 안 드네. 그냥 저전에 돌리는 건데 와 이 정도면 심각한 거다. 이거 밥이 진짜 양 많이 주네 거의. 어이구 아 군대에서 선임들을 게이라고 불렀어요. 눈빛이 너무 세다고. 제 눈빛이 너무 이국적 생겼다 보니까 이국적으로 선임들은 그냥 재미삼아 그냥 그렇게 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불닭이 여러분 처음에 맵지 않고 끝맛이 매워. 끝맛이 이게 점점 소스가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 소스가 소스가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투리 쓰는 남자 매력적이야. 마 사랑한대. 아, 다이어트 화이팅입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힘들어요. 다이어트. 와우. 아, 100개. 아이고, 또 아프리카 단독연마님. 아, 아, 몇 번을 주십니까? 아, 진짜 다둥이가 오빠한테 어? 시집을 알겠네. 시집 하트 고맙습니다. 점점 매워요. 먹지만 말고 말 좀 하라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통은 6, 먹방은 4로 잡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소통은 6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이 덩케 하면 여러분들, 어? 소통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진짜. 이거는 좀 밥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먹을게요. 여기 밥에 어울리는 반찬이 없다 보니까. 아, 떡볶이 잘생겼어요. 옛날에 불닭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졌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숟가락 부러지겠다, 이러다가 또. 김가루가 있나? 아, 그냥 먹어야지. 이게 김가루 좀 넣을게요. 소스가 더 있었으면. 어이구, 다 버리겠네. 이러다가.
아, 소리 죄송해요 여러분들. 예. 아이고 다둑이 엄마님이 또 100점을 아프리카에서 몇 점을 주십니까 도대체. 아이고 항상 와서 이렇게 저희 저 똥개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 아, 정말 고마워요. 이게 오늘 막 터지네요 정말. 김가루 넣어줘야 돼요. 역시 김가루 넣어주니까 더 낫네.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안 뜨겁겠죠? 아 뜨거워. 아 이렇게 먹어야겠구나. 맛있어. 아, 저 편의점 아르바 일생님, 제 도시락 불닭 끓이고 있다고. 이 불닭이 여러분들 밥에 진짜 먹고 싶은 분들은 국물을 좀 많이 넣어요. 국물 물을 좀 많이 넣고 불닭 국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밥에 비벼 먹잖아요. 나 맛있던데 진짜. 김가루에 참치까지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 진짜. 후시 있어 후시. 제가 먹을 때 체하지 않거든 잘. 여러분들 체하지 않고 체한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묵이 있어 오묵.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맞죠? 나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김치 좋네. 나중에 좀 크면 후원할게 하시는데 안 해도 돼요. 그냥 봐주신 걸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 몇 장이냐고, 이거, 있지? 네 장? 네 장. 분홍색 없어, 분홍색, 그거. 색깔별 다 써놓은 거야, 색깔별로,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그거 같아, 이거. 스파게티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 스파게티에서, 이거.
맛있다. 겁나 맛있어요. 맛없게 생겼는데 맛있네. 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여러분들. 아, 다섯 명만에 또 100점을. 아 무슨 몇 점 주십니까. 엄벌 미버블.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노말쇼였어요 오늘 진짜. 아 우리 다둥이 사랑한다 다둥아. 어 우리 다둥이 잘 커서 어 잘 커서 꼭 다둥이 엄마 이렇게 또 효도를 많이 해주고. 응 원래 여러분들 잘 큰 게 중요해요. 사고 없이 건강해야죠. 잘 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모님들한테는 이건 무슨 빈대떡처럼 생겼는데 이거 초코 케이크인데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이거는 젓가락 먹기 좀 그러니까 손으로 어 좀 뭔가 진해요 색깔이. 맛있네 여러분들. 이거 도시락 추천할게요. 추천 괜찮네요. 디저트가 와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초코가 진해가지고 양이 좀 살짝 부족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뭔가 그래도 이 밥을 먹고 이 디저트에 이 어 먹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도시락 괜찮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먹방 끝.